인간관계를 좀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. 사회성이 좀 약한 스타일이고. 그 불편함이 뭔가 이 순간엔 그들은 불편할 수 있죠. 자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신이 없는 공간에 서버리는 거니까. 하지만 이 순간이 나한테 제일 편한 순간일 수 있죠. 왜냐면 되게 이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. 눈을 쳐다보지 않아도 되고. 그냥 망망대에 던져놓을 때도 있고요. 그 피사체를. 뭔가 조근조근 설명을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, 오늘은 내가 조금 이런 컨셉의 얘를 이렇게 던져놓고 싶으면 그가 당황할 정도로 던져놓을 때도 있어요. 제일 불편한 순간에 제가 요구한 거기도 해요. 뭔가 지금 교감이 안 되는 순간이거나, 내가 불편한 걸 내가 느꼈거나,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거나, 뭐 이런 순간순간에 너 뒤좀 돌아와봐. 이러면서 이제 나의 뭔가 평정심을 찾고, 아,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. 이걸 통해서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것보다 이걸 통해서 내가 나를 또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오고 감, 이런 관계들,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. 되게 이상한 거죠. 아이러니한 거예요. 패션이 어쨌든 보여줘야 되는 직업임에도 보여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으니 이상한 거죠. 근데 저는 그거 좋아요. 괜찮아요. 숨어서 작업하면 되니까. 뭐 파인아트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고 뭐 많지만 저는 패션 사진가 아니고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. 지금까지도 그게 너무 저에게 맞는 것 같고, 제가 좋아하는 이 일을 쉽게 얘기하는 연명이 나쁜 어감이 아니잖아요. 이 연명을 70까지 하는 게 제 목표예요.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빌드업을 해놓고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을 넣으면서 해나가는 작업들이잖아요. 제가 생각하기엔 뭐 지금의 트렌드가 변했다고 내가 사진을 트렌드로 변화할 이유는 없는 게 작가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꾸려놓고 그 트렌드들이 계속 그 안에 양념처럼 들어오는 것들, 이 관계들이 저한테는 패션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되는. 고등학교 때는 사실 그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던 어설픈 그 겉멋인 거죠. 그러니까 뭔가 그 어린 시절에 철학적으로 무장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순수한 아이가 선택한 그 겉멋,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 그게 또 이런 관계들로 내가 그걸 했나 보다. 나쁘게 들을 수도 있지만 뭐 되게 순수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담백하게 겉멋으로 시작한 게 맞는 것 같아요.